건조한 피부를 위한 7가지 바디 스크럽.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하다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천연 성분 중에서도 올바른 성분이 들어간 각질 제거제를 선택해야 한다. 페이셜 스크럽은 매우 표준적인 피부 클렌징 및 재생 절차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 스크럽으로 몸 전체의 각질 제거를 하기도 한다. 특히 오늘은 건조한 피부를 위한 바디 스크럽 7가지를 소개한다.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즐겨 입는 사람이라면 각질 제거가 전반적인 외모를 향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또한 각질 제거를 할 때는 모든 단계를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건조한 피부를 위한 훌륭한 바디 스크럽제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1. 건조한 피부를 위한 바나나 설탕 바디 스크럽. 재료 잘 익은 바나나 1개 알갱이 형태의 백설탕 3큰술 준비 과정 먼저 잘 익은 바나나를 으깨서 설탕과 섞는다. 그런 다음 혼합물을 몸 전체에 문지른 다음 15분 후에 씻어낸다. 얼굴에만 스크럽을 하고 싶다면 설탕을 좀 적게 사용하자. 바나나에는 칼륨 및 다른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 심층 재생에 이상적이다. 이 스크럽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종류의 오일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바나나에는 이미 피부에 필요한 모든 성분이 들어있다. 또이 스크럽은 지성 피부인 사람들에게도 권장되는 놀랍도록 균형 잡힌 혼합물이다. 2. 그린 클레이. 그린 클레이는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나 몸을 부드럽게 클렌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그린 클레이를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혼합하기만 하면 된다. 이 혼합물을 사용하면 부작용 없이 피부 표면을 깨끗하게 클렌징할 수 있다. 클레이는 불순물을 흡수하고 태양에 노출된 피부 조직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10분 동안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피부에 불순물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해야 한다. 씻을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도록 하자. 3. 올리브 오일과 히말라야 소금.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소금 덩어리는 정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장밋빛 광물이다. 이 천연 보물을 사용할 때는 소금이 정화 작용을 하는 동안 혼합물이 피부에 남아 있도록 약간의 올리브 오일만 섞어주면 된다. 천연 바디 스크럽 중에서도 히말라야 소금 스크럽은 아주 강력한 스크럽 중 하나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스크럽은 밤에만 사용하자. 4. 코코넛 오일과 설탕. 코코넛 오일처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 천연 제품은 많지 않다. 코코넛 오일의 사용은 콜라겐과 수분을 유지하고 조직의 노화를 막는 지방산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보습 성분이 들어있으므로 이 조합은 매년 여름이 끝날 때쯤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스크럽일 수 있다. 코코넛 오일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안 설탕은 여드름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준다. 이 혼합물을 피부에 바른 채로 5분 동안 그대로 있는다. 5. 감귤류 바디 스크럽. 천연 레몬 바디 스크럽은 가장 잘 알려진 유형의 스크럽제다. 그러나 막힌 모공과 죽은 피부를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유사한 과일도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오렌지, 라임, 자몽 또는 이들 모두의 조합일 수 있다. 재료 감귤류 과일 껍질 1큰술 설탕 1, 2분의 1큰술 올리브 또는 아몬드 오일 1, 2분의 1큰술 준비 과정 이 스크럽을 만들 때 재료의 비율은 다음을 기본으로 따른다. 설탕 1 2분의 1큰술과 올리브 또는 아몬드 오일 1, 2분의 1큰술의 감귤류 과일 껍질 1큰술을 섞어주면 된다. 몸 전체에 사용할 때는
필요에 맞게 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6. 양귀비 씨앗과 식물성 오일. 양귀비 씨앗은 미량 원소와 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영양가가 높은 바디 스크럽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양귀비 씨앗은 축적된 죽은 피부 세포의 여러 층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더 깊은 피부 정화에 도움이 된다. 이 스크럽을 만들 때는 모든 종류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씻을 때는 물을 충분히 사용하여 헹궈내자. 7. 비누 베이스 크림 스크럽. 이 비누 스크럽은 더욱 정교하고 다재다능한 제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옵션이다. 재료 중성 비누 베이스 1컵 글리세린 비누 색소 원하는 만큼 레몬 에센셜 오일 몇 방울 설탕 1컵 준비 과정 그릇에 모든 재료를 넣고 퍼석퍼석한 반죽이 될 때까지 잘 섞어준다. 최종 결과는 일반 크림과 유사하지만 여기에는 화학 제품이 첨가되어 있지 않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한다.